갈라디아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께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마을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안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꿈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시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들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변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정령을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하는 궤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세는 환하 들어간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 음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주함과 멍청망정 먹고 마시는 도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명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사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바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은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멘.